근데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될 거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월세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성공 투자 정창래입니다.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명절에 요즘 또 이제 워낙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강화되는 이제 추세라서 저는 연휴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예, 연휴 내내 집에 있었는데 뭐 언젠가 좀 끝나겠죠. 예, 이게 지금 2년째인데, 예, 만으로 지금 2년째잖아요. 예, 언젠가 끝나겠죠. 예, 좀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예. 자, 여러분, 이제 명절 지나서 첫 강의는요, 좀 이제 임대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면 그 임대시장을 보면 월세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 소멸, 예,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예, 그리고 전세 시장이 이제 종말을 고하다. 약간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최근에 나온 헤드라인들 보면 뭐 전세 사라지고, 예, 월세 폭등, 예, 월세 비율도 50% 시대 눈앞. 그리고 단순하게 전세에서 월세 비중만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124만원에서 260만원. 예, 물론 이제 입주 때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많이 올랐죠. 예, 그 다음에 남양주의 뭐 단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180만원에서 220만원. 예.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예, 빌라로, 전세에서 월세로, 서울에서 외곽으로 밀려난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요. 그 지역 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동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지역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빌라 시장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14개월째 아파트 거래량보다 빌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예. 자, 그 다음에 봄 이사철 앞둔 전세시장, 거래는 절벽, 월세하는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면, 자, 계약 유형별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 비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갱신계약들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갱신계약들 하는데, 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금 주택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죠. 그러니까 갱신을 했을 경우에, 기존의 계약을 갱신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 다가구,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다세대 보면 더 전체적으로 차이가 확연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갱신했을 경우에는 전체로 갱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갱신은 지금 5%잖아요. 그죠? 지금 그동안 이제 임대가는 많이 올랐는데 5%를 적용되니까, 예, 적용되니까는 그대로 이제 전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신규 계약입니다. 자, 신규 이제 계약들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월세 같은 경우는 21.9% 해도 지금 48.5%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이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조금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서민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화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일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월세 비중이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전세 비율은 상당히 많이 지금 낮아졌죠. 지금 다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죠? 다 낮아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세에서 월세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월세가 지금 거의 뭐 50%에 다 육박을 하고 있고 지금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 지금 67%면 거의 3분의 2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지금 월세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지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일단은 이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자, 지금 수도권 지역의 지금 전월세 전환율. 이게 뭐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전환율입니다. 전환 이자율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3.75%로 약간 좀 내려가고 있는데 대려 지금, 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역전이 돼버렸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해서 거주를 하는 게 더 주거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보다
차라리 월세 전환시켜서 월세로 거주하는 게 주거에 대한 비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지금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왜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지금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냐라는 이유를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전세 가격 폭등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적이죠. 예,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최근 몇 년 동안 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부터 한번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자,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세금을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입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뭐 4억에서 2017년도에 4억 1000만 원에서 5억 1840만 원. 그러니까 1억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단지 여러분들 평균치라는 거죠. 단지. 여기에는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구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아니면은 전세를 주고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년 전하고 비교해봐도 전세 가격이 뭐 33평대 기준으로 해서 강북 지역들도 지금 3억, 4억씩 오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전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죠. 그죠? 이거는 단순하게 평균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월세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선호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아마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전세 살다가 이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임대를 주고 계시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연말 때 지금 가계부채 총량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했죠. 근데 올해도 지금 언제 또 규제할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가계부채 총량제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언제든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출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대출이 안 나오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월세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월세라도 구해야죠. 자, 그러니까는 이 대출 규제에 따른 월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랑 전세자금 대출 금리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될 거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갭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이자율이 더 낮기 때문에 월세로 그냥 사는 게 훨씬 더 주거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월세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월세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내가 리스크 없이 더 많은 금리를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금금리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또 올라가냐면 내가 어떤 물건에 투자를 했을 때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은행금리가 이만큼이니까 나는 그럼 얘보다 약간 내가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지니까 어떤 거에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 뭐예요?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집을 임차를 해주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내 집을 임차했을 때 이 월세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보유세 증가. 예, 그럼 지금 뭐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예, 저도 요즘 최근에 상담을 해보면 뭐 보유세 때문에 좀 상담도 많이 오십니다. 예, 그런데 이 보유세 증가에 따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세금은 더 많이 매겨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랐습니까? 그래서?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세금을 강화시키면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최종 소비자한테. 특히나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같은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그 경향이 상당히 더 심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보유세 증가에 따라서 세입자한테 또 전가가 돼버리죠. 그럼 세입자한테 어떻게 전가를 시키냐? 월세로 바꿔버리죠. 왜? 월세 받아서 보유세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도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을 해야 되고, 임대인도 월세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월세 공급도 증가하고 월세 수요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월세 비중이 증가를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주거 사다리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주거 사다리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내가 막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월세로 살다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전세로 가요. 왜? 전세로 간 다음에 이제 내 집만 원 이제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월세에서 전세, 그리고 내 집만 원으로 가는 건데, 이 월세보다는 내가 목돈이 있으면 주거비용이 나가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 집만 원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전세라는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제도죠. 전세라는 제도가 매매 시장으로 가기 위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발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월세도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월세에서 전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월세가 증가를 한다? 예, 월세가 증가를 하면, 자,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월세가 올라가면은 가게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못 모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이 증가를 하면 똑같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드머니를 못 만드는 거죠.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사다리가 붕괴돼 버리는 거죠. 점점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내 집 마련하기가. 그냥 지금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녀분들 때문에 많이 오시거든요. 하소연을 하십니다. 너무 집값이 올라서 지금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자금도 지금 마련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직장하고 너무 많이 멀리 떨어진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너무 출퇴근 시간이 긴 이런 쪽은 또 선호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전세에서 월세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월세가 올라가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유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왜?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보시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주담대 지금 막아놨죠.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9억 이하짜리만.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대출 막아버리는 데 없습니다.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언제 또 규제할지 모르죠. 그러면은 여유 없으신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사실은 이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는요. 승자도 패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자산가치는 높아졌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더 어려워졌죠. 왜? 거래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높죠. 남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어떤 겁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규제. 국가에서 모든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국가 만능주의 아닙니까? 그죠? 할 수도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그냥 오늘 내용은요 약간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 어두운 얘기인데 현실이죠. 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전세 이제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가속화는 계속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또 알아야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세 소면, 네, 전세에서 월세로의 가속화에 대한 좀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조금 어두운 얘기지만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